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타. 예, 오늘은 제가 연애 참견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택지는 네 개고요. 예,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신중하게. 예.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박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자,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은 인연을 가장한 악연입니다. 왜냐면은 이 타로의 한 가운데, 예, 키워드는 죽음의 죽음. 어떡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태양입니다. 아주 잘 만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인, 인연, 사랑의 타로가, 예,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두 분은 좋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인연입니다. 예, 죽고 못 살죠. 그리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죄송합니다만 악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남자분한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분은, 예, 천방지축이고요. 예. 바람둥이까지는 아니지만, 예, 두루두루, 예, 공사다망하신 분입니다. 예, 인기가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이실 거고요. 예, 그래서 같이 있어도 그렇게 이분을 완전히 가졌다 그런 마음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흔들립니다. 변화의 타로 그리고 감정의 타로. 예, 무조건 여러분의 탓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이 남자분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저는 딱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나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두 분, 하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그 문제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광대의 타로 남자분한테 살짝, 이 남자분의 성향이 워낙 외향적이시며 자유로우시며 천방지축이시다, 공사다망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반복되는 악연이다.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전차의 타로가 있지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인의 타로가 같이 있어요. 예. 아무리, 예, 사랑을 좀 유지하려고 하셔도, 예, 남자분께서 그걸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좋아요, 절제, 균형, 그리고 행운. 자,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태양과 행운이 있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그분을 붙잡고, 예, 예, 그분을 좀 안정시키려고 해도, 예, 그분은, 예, 광대이면서,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이면서, 자, 새로운 소식이에요. 어딘가로 항상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입니다. 여러분도 뭐 살짝 번뜩이 오실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남자분이 이렇게 뭐 속을 썩인다고 할까요? 그러니 당연히 스타로 생긴데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다툼이 잦고 헤어짐과 만남을 좀 반복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태양의 타로 있고 연인의 타로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인연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갈라설 수 없는 그런 태양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나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재미있게 만드실 거고요. 여러분이 또 냉정하게 만드실, 여러분이 냉정해졌을 때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늘 이렇게 외향적으로 새로 밖으로 나가신다 의미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조금 냉정해지려 할 때마다, 예, 칼로 상징되는 냉정해지려 할 때마다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든 눈치채고 여러분에 접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또다시 심판, 그리고 힘, 그리고 광대로 상징되는 이분은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거. 전차로 상징되는 여러분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인연은 인연을 가장한 조금 악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끈끈할 수가 없어요. 예, 태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헤어질 수 없고, 와,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예. 한 뭐 두세 달 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와서 또다시 관계가 시작되고,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악마의 타로만 없었으면 두 분은 그렇게 인연일 수가 없네요. 조금 아쉽지만, 악연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시라면,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과감하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이분을 말고 다른 분과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적어도, 예, 빨리 이분과 재회는 하지 말아주시는 거. 아무리 태양이고 연인이고 빨리 뭔가 이어진다고 해도 일단은 좀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두 분 사이가 잘 만나고 있는 이 태양부터 연인의 단계의 타로라면, 이렇게 그분이 좀 삐뚤어 나가지 않게, 예, 삐뚤어 나가지 않게끔, 예, 좀 관리에 좀 힘을 써주시고요. 근데 관리라는 게, 예, 별거 없습니다. 이분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시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두는 게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좋으시겠네요. 자, 하지만 저는 세 장의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키워드 타로를 이용해서 이러한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이 타로, 그리고 전 이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세 장의 타로를 준비했고요. 인연이지만 악연이에요. 참, 이 악연을 완전히 인연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완성. 자, 악마. 노인이에요, 노인. 자,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 완성의 타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썸이나 뭐 남친 여사친 뭐 이렇게 애매한 사이에 두지 마시고 정확한 뭐 연인이면 연인, 뭐 남사친이면 남사친, 짝남은 짝남, 정확하게 관계를 정하신 뒤에 이제 놔두세요. 예, 애매한 사이에서, 예, 여러분이 뭐 가슴 조여봤자 방법이 없고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인연이기는 확실해요. 하지만 악연입니다. 예, 이 악연을, 예, 이 인연으로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 관계 완성이 필요합니다. 예, 연인이면 연인 확답을 하라고, 예,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우리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분도 어느 정도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자리에서 맞춰가려는 성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 차라리 힘이 빠지고, 예,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안정을 찾으실 분이시니까요. 네, 그게 아마 이 인연을 포장한 악연을 인연으로 되돌리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의 관계를 요구하시기를. 연인이면 연인, 아니면 그냥 친구면 친구, 그게 정해져야 돼. 이분은 그 정해져야지 답이 보이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인연인가 악연인가. 자, 인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악연이다. 하지만 그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완성. 남친이면 남친, 뭐 친구면 친구, 정확하게 어떤 그 정립을 하고 가시면, 예,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 자, 여러분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 자, 한가운데 어떤 타로가 보이시죠? 무너지는 탑이 보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타로예요.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연입니다. 인연.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분 사이는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인 거예요. 자,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운의 강한 카드 타로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모든 긍정적인 것을 빨아들인다, 좋은 것들을 빨아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한가운데 수레바퀴 보이시죠? 이 꼭지점을 향해서, 예, 중심을 향해서 빨아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은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인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이, 예, 그 다음에 악마.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벗어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뭐지? 예, 인연이지만,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나에게 부정적이지만 인연이긴 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을 떨쳐버리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키워드 타로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왜 인연, 악연이 아니라 인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카르 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패의 타로, 그리고 감정의 타로,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시작하신 사이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남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인과, 예, 죽음부터,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 그 다음에 연인으로 갑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 여러분들의 눈에 점점점 들어온 분이세요. 자, 그만큼, 예,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밟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인과 죽음, 딱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 눈에 밟히는 사람이고요. 아,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연인, 그리고 전차, 그리고 황제입니다. 아니, 이상하다. 내가 왜? 아마 여러분은 의아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런 게 인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심판, 그리고 황제, 태양입니다. 혹시, 예, 아닌 것 같고 약간 싫어요. 근데 자꾸 이어진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다, 지금 어떤 그런 과정에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피하셔야 돼요. 이분은 보면 볼수록 볼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태양이고 심판과 황제로 상징되는 기운이 굉장히 갈수록 좋아지는 분이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눈에 밟히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광대의 타로 상징되는 별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 스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분이 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힘의 타로, 점점점 그런 감정은, 예, 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예,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를 이제 안정시키고 참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 얘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로 시작해서 행운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냉정하게 그분을 바라보셔도 그분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야금야금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이고 무너지는 탑이고, 예, 악마예요. 차라리 초반에 그냥 멀리 하세요.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이제 멀리 하시는 게 이제 이분을 그나마 벗어나는, 예, 방법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딱히 긍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연은 인연이니까요. 자, 완성의 타로도, 예, 시기적절하게 나와줬고요. 그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자, 마법사의 타로로, 예, 여러분의 눈에 계속 밟힐 거예요. 딱히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지만 계속 뭔가, 예, 잔상이 나오면서 계속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요. 자, 그런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악연인가요? 아, 저는 인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분은, 예,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는 이분이니까 떨쳐낼 수 있는,
네, 저는 인연이라고 말씀드렸고 언젠가 만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아 싫어 높 예 거부한다 자 하시면 어떻게 해야지 이분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제가 준비했고요. 잠시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변덕이에요. 변덕의 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분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 단점만을 보시고요. 전혀 긍정적인 상황을 보지 말아주시고 예, 냉정하게 그 어느 때보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런 타로가 나왔을 때는 예, 삼각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되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 상황을 알리세요.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양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들어오고 눈에 자꾸 밟힌다. 이런 상황을 제3자에게 얘기해서 같이 판단 내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첫째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결정 내리신 게 가장 좋지만 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운의 타로 말씀드렸죠.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예, 판단을 조금 예, 도움을 받아서 이분은 예, 일찌감치 떨궈버릴 수 있습니다. 자,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이 상황을 제3자에게 얘기하시고 그분의 판단을 도움 받아서 예, 이분을 좀 정리하신다면 그나마 떨쳐낼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인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좀 마이너스 영향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만나실 분이니까 예, 차라리 인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조금 긍정적인 상황 예, 이분과 함께 나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저는 뭐 추천하고 싶지만 굳이 야, 이거 아니다 싶으시면은 예, 말씀드렸죠.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단점 크로스 체크하시고 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떨쳐버리시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만나야 될 두 분 저는 인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자, 연애의 참견. 자, 3탄이고요. 여러분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세 번째 선택지고요.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자,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인연이에요. 악연은 절대 아니고요. 자, 여기 죽음의 타로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예, 여러분은 자, 완벽한 인연이에요. 악연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산의 죽음, 예, 무너지는 탑이 줄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얼핏 보면 잘 안 풀리니까 여러분 악연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연입니다. 만약에 만나고 계신다면요. 그 만남 믿어주셔도 되고요. 계속 잘 갖고 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헤어져 있다. 여러분 헤어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시 만나실 사이니까 그 끈을 놓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예, 황제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그분이 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불타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 좀 시들시들하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각별합니다. 자, 황제가 이렇게 마법사 권위를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다면은 그 만남 잘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많이 헤어졌다 그러면은 예, 안타깝게도 이별했다 그럼 절대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오실 분이고요. 돌아오실 수밖에 없고 재회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재회를 원하셨다 그럼 재회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라 뭐지 난 재회 안 되는데 하면은 자 이분을 또 거부하는 이분과 만나지 않은 방법은 자 키워드 타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해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타로 그다음 조화의 타로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자 역시 인연이란 얘기의 행운 조화 예, 만나셔야 될 뿐이 잘 만나
만나고 있는 인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황제, 그 다음에 변덕, 그리고 감정의 타로. 자, 냉정함이 여러분이었지만 네, 감정으로 돌아서요. 처음에는 이분을 아마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또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근데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그만큼 돌아섰어요. 그리고 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막 의심하지 마세요. 이분을 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예, 좋아진다. 그럼 인연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노인이죠. 예. 물론 이거는 그냥 평범한 모든 연인이 그러하듯이 예. 무조건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냥 위기가 있고 예, 그만큼 극복을 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별거 없습니다. 스타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왕제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위기가 있지만 극복하고 예, 이런 감정에서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정체, 그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이 더 돈독해지시겠네요. 그런 뭐 싸우면서 정든다? 그런 것보다는 위기를 돌파하면서 정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 라인이 예, 쉽지 않아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악마, 죽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탑이에요. 정말 정말 예, 예, 쉽지 않습니다. 이 인연인데 인연임에도 이 만남을 이어가시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짠짠짠 건너뛰어서 전차예요. 그분은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심판의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심판의 타로는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어요. 제가 제너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달 남짓 그 정도에는 무조건 예,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자, 광대로 상징되는 그분은 지금 연락을 할까 말까 간을 보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연락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심판과 예, 전차로 상징되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짠하고 나타날 겁니다. 이제 냉정함이 타로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냉정하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만약에 두 분 사이가 헤어져 있으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충고고요. 자,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연인인 거예요. 연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충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잘 만나고 계시다면 그냥 만나시면 돼요. 자, 행운의 타로 있고 조화 둘째 균형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그를 향한 마음을 조금 놓아주세요. 너무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가 두 분 사이가 잘 만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좀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요. 그분을 향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예,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뭐 생활 이런 거 좀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두 분은 한가운데 이 키워드 타로 연인, 사랑을 상징하듯이 무조건 인연입니다. 자, 인연인데요. 자, 보실까요? 만약에 이 사람 아니에요. 인연은 인연인데 어떻게든 엮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아니신 분 있죠? 어떻게든 좀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이분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키워드 타로는 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타로, 그리고 두 번째 타로, 그리고 세 번째 타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건 인연인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완성. 자, 태양. 그리고 죽음과 악마입니다. 자, 제가 이런 힌트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올인하세요. 그냥 다시는 세상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듯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랑하세요. 그냥 위험을 감수하시고 모험을 즐기세요. 자, 이분은 어차피 인연입니다. 한번 질긴 예, 뭔가 쏟아붓고 헤어져야 돼요. 자, 이분 만약에 지금 예, 헤어져 있고 이분에게 벗어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자, 뭔가 앙금이 남아있고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털어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연락하시든지 뭔가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다 털어버리셔야지 이분에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연락을 피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는 이분에게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잘 사귀고 계신다. 자, 그러시다면 완전히 올인하시고 완전 모든 걸 거세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인연이긴 인연이에요. 하지만 예,
지금 만약 헤어져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오실 분이고요. 인연이긴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앙금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만나서 털어버리셔야 하고요. 아니면 지금 뭔가 깨름직해요. 시간을 갖자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 무조건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해서 모든 걸 던지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손아귀에서 이분 곁에서 인연을 깨고 벗어날 수 있으신 거죠. 여러분은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무조건 인연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의 타로 한가운데 있죠. 인연이에요. 인연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벅타.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저는 과감하게 악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이 그 남자분을 너무 힘들게 해요. 자, 그 남자분은 여러분들 향해 올인했습니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은 마음은 그게 아니네요. 자,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리고 항상 마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의 타로 그 좋아 절제 균형 행운이지만 여기 죽음이 있어요. 조금 불쌍하다고 할까요? 동정심에 좀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예, 거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악연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분한테는 정말 이런 악연도 악연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만은 해바라기 같은 이 사람 무조건 여러분에게 올인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사람 글쎄요. 네, 여러분은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노인의 타로가 이렇게 광대의 타로 힘을 냈습니다. 힘을 내서 연인 여러분을 위해서 돌진 가로막히죠. 예, 무너지는 탑. 하지만 다시 이렇게 황제 심판 냉정함 다시 또 돌진합니다. 자, 하지만 죽음 또 가로막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가운데 키워드 타로는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에요. 노인이 힘을 내서 새로운 소식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에요. 그분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긴가민가 여러분이 아마 떠올리시는 그분 예, 그게 아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자, 그분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한 10배, 100배는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가슴 한쪽, 가슴 한켠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이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렇게 생각,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겠죠. 왜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옆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얼굴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분이니까요. 태양입니다. 자, 하지만 그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이 일은 자, 저 이거는 이 타로만큼은 제가 남자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악연입니다. 악연 이분한테는 아무리 마음을 줘도 가서 닿을 수 없는 굉장히 악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변덕의 타로예요.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예. 자, 여러분이 아무리 예, 그분을 좋게 보려고 하셔도 예, 좋게 안 보여요. 자, 황제의 타로, 그 다음에 힘의 타로,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자, 그분은 여러분들에 위해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실 거고요.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킬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로 인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인연이다 이렇게 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그거는 예 좀 말 같지 않은 소리겠죠. 예, 약 올리면 안 됩니다. 자,
아쉽네요. 네, 그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거꾸로 매달리는 산에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그게 끄덕끄덕 잘했네, 수고했네, 영혼 1도 없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해서 이분은 완성이 됩니다. 스스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요. 예전의 모습에서 탈을 끼고 나와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건데 여러분은 예, 이렇게 좋아요 절제군요. 감정 그렇게 딱히 이분이 땡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분한테 상대방한테만큼은 그렇게 악연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만큼은 인연입니다. 왜?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기사,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네, 인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 별거 없겠네요. 자, 이분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예, 함께 하시면 이 완성, 이분이 이뤄놓으신 거, 이분이 노력하신 거 함께 예, 여러분이 같이 계시면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좀 마음을 받아주시면 예, 이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이 되겠죠. 그리고 악연, 그분 상대방에게는 악연일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순간도 인연으로 다 바뀌게 될 거고요.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악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100% 다 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좀 부담스럽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적극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이대서 곤란하다 그러셨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분을 끊어버려야 하는지 예, 아니면은 뭐 그냥 옆에 두시는 게 옳은지, 자, 이 세 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질문인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이익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정체의 타로예요. 그리고 정체의 타로, 그리고 이제 칼의 타로, 그리고 마지막은 예, 스타의 타로. 네. 자, 이분은 여러분을 예, 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게 하셔도 그냥 옆에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은 예, 다행히 예, 연인이시고 예, 여러분들에게 올인하는 이런 분과 사귀고 있다, 그럼 그냥 좋은 만남 이어가시면 돼요. 자, 만약에 사귀는 상태 아니고 예, 조금 이별에 있다 그러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완성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거니까 좀 역시 좀 이것도 역시 좀 기다려주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악연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 마음을 다 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분이 뭔가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이런 분을 좀 부담스럽다 하시다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분이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냉정하게 예,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 여러분을 포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선택 그냥 나아가시면 되세요. 이분은 그냥 버려두시고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신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분은 말릴 수가 없는 분이시네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인연도 인연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달려가지고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분이시니까요. 다행히 이런 분과 잘 사귀고 있다면 잘 사귀시고요. 이런 분과 끊어버리고 싶으시다면 아예 예, 생각을 놔버리세요. 예,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쫓아오든 말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포탑.